안녕하세요. 저는 판소리를 만들고 부르고 연기하는 소리꾼 박인혜입니다. 저는 작고하신 인간문화재 성창순 선생님께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공부했었는데요. 한 20여 년간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예술에 대한 철학, 그리고 판소리에 대한 미감, 그리고 생활하고 일상을 사는 어떤 태도,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저는 꽤 오래전인데 2011년도, 12년도에 그때 이제 차세대 예술 인력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. 일명 아야프라고 불렸었는데 그 아야프 지원 사업이 제 창작 작업의 시작점이었거든요. 그 2년간 아야프 활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제 첫 음반도 냈고 첫 이제 콘서트도 만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던 것이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요. 박인혜에게 예술이란 만화경이다. 네, 저는 예술이 만화경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화경이 이렇게 약간 장난감 같은 거죠. 거울을 비춰서 그 안에 색채들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거든요.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들이 나오고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각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예술이 하는 역할이고 또 예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예술위원회가 50살이라고 하니까요.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현장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예술가들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